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사회가 되는 거죠. 힘이 약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도태당하는 사회.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향을 보면 무조건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담당자들 좀 아셔야 될 것이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국회의원들은 알게 모르게 그동안에 탈탈 털면 비리가 나오고 그러죠. 비가 안 나와도 조작하고 합니다. 그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라든가 노동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들을 비리를 엮어서 개인비리를 엮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검찰의 잘하는 그 압수수색과 또 조작 수사가 이들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검찰 정권이 할수 있는 것은 억누른다는 것인데요. 억누르고 탄압하고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화물연대 노조나 지하철 노조 파업, 또 이제 전국 철도 노조가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갖고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 1,500명을 구조조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고 지금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당을 만들고 국회에 진출하려고 정치 권력을 만들게 사는 게 아니다.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 갈등이고 계층 간 갈등이고 집단 간 갈등이고 노사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억누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에게는 압수수색도 아니면 개인 비리도 또뭐 다른 식의 수사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된다. 참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는 장관이 오히려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 무슨 시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 사회의 기층 세력과 그리고 지금 정부하고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강대강으로 해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에도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수용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정권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사회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이태원 참사와 똑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동대 파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 어떻게 하려는지 막 이런 말을 내뱉는 행안부 장관, 정말 좀 그만두세요. 예? 폼나게 그만두시지 말고 빨리 그만두세요. 윤석열 대통령 업무 개시 명령을 드디어 발동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이 초토화될 상황이다. 우리 산업이 무슨 초토화됩니까? 초토화되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물류도 시멘트 정도 수준인데요. 시멘트 물류가 좀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우리 사람이 초토화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6일 만에 정부는 대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강경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섰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2004년 도입 이후에 19년 만에 첫 발동되는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누가 불법인지. 좀 뒤에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에서 누가 불법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 우리 법조인의 이름으로 법조인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측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삭발했죠, 어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의 문 열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노동자들에게 계엄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앞세운 독재의 문연 결정이다.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했습니다. 불리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역대 정권에서 특히 민주화 이후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헌법 유리다, 노동 탄압이다, 무슨 뭐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요.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아주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 헌법 위반이다. 아, 이건 화물연대와 전국 금속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강제노동 금지하는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위반이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이 국제협의를 통해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삭발시를 가졌죠. 법과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경제를 볼모로 잡고 진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이들이 파업하면은 무조건 경제가 난리 난다 그럽니다. 적자가 어떻고 실제는 안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권의 시멘트 부족, 이것은 화물연대가 파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봉산 산재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금속노동조합에서 나온 성명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금속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업무 정지를 명령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 운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주경제 만들겠다는 대통령이다. 우주의 기운 찾던 전임 대통령 박근혜를 얘기하는 거죠. 최후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자유도, 개인이 영업을 포기할 자유도 부정당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자유라는 것은 지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을 또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가 또 업무 개시 명령, 이 문제는 또 개인인데요. 어떻게 개인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 양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장현재 정법 시대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남욱 재판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 회의론 주장한 김만배, 남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남욱이 여태까지 구속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한 얘기들, 무슨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근 거다, 또 자기가 돈을 줬다,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바뀐 진술을 내놨었죠. 이것은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빙성이 없다, 남욱 거는.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대하고 협박대하고 한 답변을 유도하고 암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남욱 진술을 통해서 지금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유동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남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같은 공범인 김만배 씨가 얘기한 바람에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남욱이 압수수색 당한 뒤에 검찰에 협조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검찰이 조작하고 또 검찰이 압박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서 남욱이라는 사람을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진상과 또 누굽니까? 김용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는데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전술, 검찰의 작전에 상당한 착오가 생겼다. 특히 김만배가 석방돼서 나왔을 때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김만배 입에 대해서. 김만배마저도 이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에 동조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만배 씨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뿐만이 아니라 남욱은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것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회유당하고 협박당하고 답변을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 장윤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